먼저 배우 한상진 씨 무대로 모셔서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한상진 씨는 극중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율갱 로펌의 대표인 강윤기 역을 맡았습니다. 네, 두뇌 회전이 남다른 에이스 변호사로 평행세계에선 정지훈 씨와 충돌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명품 연기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시선 골고루 봐주시고요. 오늘 아주 멋진 수트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가운데 쪽 한 번만 더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들 멋진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상진 씨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 무대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손병호 씨 모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손병호 씨는 극중에서 온갖 탈법과 비리를 통해 부하 권력을 이룩한 백금건설 대표이자 재벌인 장도식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매력적인 악역 연기를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매번 탄탄한 연기 내공으로 멋진 연기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엄지척 포즈로 멋진 사진 포즈 취해주고 계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잠시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자, 이번엔 곽시양 씨 모시고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배우 곽시양 씨는 극중 강력계 경감 구동택 역을 맡았습니다. 라시온이 믿고 따르는 선배이자 파트너 역인데요. 불같은 성격이지만 알고 보면 따뜻한 츤데레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 보여줄지 역시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블랙 의상으로 또 멋진 모습 보여주고 계시네요. 네, 오른쪽도 시선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멋진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양 씨 무대 위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네, 이번엔 이어서 임지연 씨 모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여자 주인공 라시온 역할을 맡았는데요. 라시온은 현실 세계에선 주인공 이재상의 전 여자친구이자 강력반 형사입니다. 터프하지만 순수함을 지닌 인물이어서 임지연 씨가 그려낼 라시온의 모습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아주 순백의 아이보리색 의상으로 또 단아한 매력을 뽐내주고 계시네요. 아, 네, 플래시가 아주 화려하게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예쁜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선 골고루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쇼커트로 변신해서 또 화려한 모습 보여주고 계시고요. 무대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지연 씨 무대에서 모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배우 정지훈 씨 모시고 두 분의 투샷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자, 정지훈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정지훈 씨, 임지연 씨는 현실 세계에선 서로 앙숙인 전 남친, 여친이지만 평행 세계에서는 이미 결혼해서 딸아이를 둔 사랑스러운 부부로 시청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두 분 어떤 모습 보여주실지 기대가 아주 큽니다. 자, 왼쪽부터 골고루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정지훈 씨가 또 멋지게 리드를 잘 해주고 계시네요. 자, 가운데 쪽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까지. 네, 두 분 다정한 포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두 분의 케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지연 씨는 잠시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웰컴 투 라이프의 주인공입니다. 정지훈 씨를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극중에서 이재상 역할을 맡았는데요. 악질 변호사였지만 의문의 사고로 평행세계에 빨려들어가서 강직한 검사로 개과천선에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는 인물인데요. 그 모습 기대가 됩니다. 자, 시선 골고루 주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멋진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또 트레이드마크인 환한 미소로 기자분들께 사진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배우분들 모두 모시고 다 같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배우분들 모두 무대 위로 다시 올라와 주세요. 네, 여러분, 웰컴 투 라이프를 이끌어갈 핵심 배우들입니다. 정지훈, 임지연, 곽시양, 손병호, 한상진 씨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한번 다 같이 봐주실까요? 이번엔 가운데 쪽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살짝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팅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가운데 쪽 봐주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다섯 배우만으로도 이렇게 무대가 꽉 찬 느낌인데요. 자, 이번에는 감독님 모시고 다 같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김근홍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웰컴 투 라이프를 이끌어갈 김근홍 감독님이십니다. 자, 좋습니다. 역시 사진 촬영 왼쪽부터 골고루 시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운데 쪽 봐주시고요. 가운데 서 계신 상태에서 한 번 더 파이팅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드라마 대박을 기원하는 파이팅으로 활기차게 시작을 했습니다.